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화 조색, 보라색 혼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색깔을 울트라마린 블루를 먼저 캔버스 천 위에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슬금슬금 바이올릿 컬러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울트라마린 블루 썼던 그 붓에다가 바이올릿 컬러를 이렇게 쫙 섞어봤는데요. 지금 색깔이 생각보다 퍼플색이 너무 진해서 보라색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약간 그 울트라마린 블루를 좀더 섞은 그 티타늄 화이트를 좀 섞은 색에다가 밝은 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보여드린 그 울트라마린 블루랑 울트라마린 블루에서 퍼플색으로 쭉 넘어가는 컬러가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만나서 한톤좀 밝아진 톤입니다.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섞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라색이 좀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풍경화나 또는 인물화, 뭐 정물화를 통틀어서 좀 보라색이 쓰기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컬러이긴 한데요. 이걸 되게 잘 사용하면 그림이 한편으로는 좀더 고급진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엔 보라색은 좀 중간 색깔 같아요. 너무 차가운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따뜻한 계열 색깔이 아닌 뭔가 중간 그런 애매한 컬러.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따뜻한 계열의 옐로우, 오렌지, 레드 계열을 한번 지금 색깔을 섞어볼 건데요. 옐로우는 좀 웜한 계열의 색깔로 대표적인 색인데, 여기서 이제 보라색으로 쭉 넘어가면 뭔가 보라색이 브라운 계열의 색깔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보라색이랑 옐로우랑 섞으면 약간 브라운 계열의 색이 보여지는데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색깔을 보카시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블렌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중간 색깔이 되게 보라 색깔이 느껴지지 않죠? 되게 브라운 계열의 색깔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은 옐로우 오렌지라는 컬러인데요. 그냥 오렌지 컬러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런 톤에서 보라색으로 쭉 변하는 그런 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보라색만 사용했던 붓을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 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냥 붓 이런 붓을 약간만 보라색 묻힐게요. 그래서 또 옐로우 오렌지에서 퍼플색으로 쭉 변하는 이런 컬러, 중간에 이런 컬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노을진 컬러, 하늘에서 보면 노을졌던 그런 컬러의 색깔을 나타낼 때 이런 느낌이 사뭇 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버밀리온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레드 계열의 색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스칼렛 컬러를 가져왔는데요. 스칼렛 컬러를 또반 정도 바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퍼플 컬러를 얹으면 약간 뭐라 그래 자줏빛의 중간 톤이 감도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레드 스칼렛 컬러를 조금만 더 묻혀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겠습니다. 중간 톤이 어떻게 보면 얘랑 이 보라색이랑 레드랑 섞였을 때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블렌딩 한번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